새로 출시하는 메뉴예요. 보세요. 이선유라는 직원이 낸 아이디어인데 어때요? 이선유가 냈다고요? 네. 이걸로 매출을 막는다면 이선유 씨도 타격을 입겠죠? 물론이죠.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은수도 있었구나. 일하는 중이었어? 본부장님이 의논할 게 있어서. 그래? 일 끝났으면 같이 저녁 먹자. 태정 씨도 같이 가. 다음에 일이 있어서. 나중에 뵙죠. 그래요. 레스토랑에 다른 특이사항 있으면 바로 보고 주세요. 레스토랑 일을 보고하라니? 지혜야, 내가 정원수를 부른 건 단순히 형님하고 이선유 사이를 벌어지게 하려는 것만은 아니야. 설마 은수 이용해서 오빠 일 방해라도 하겠다는 거야? 맞아. 내가 형님 본사에 못 들어오도록 막을 거야. 우리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? 난 오빠를 회사에서건 집에서건 밀어낼 생각 없어. 지희야, 이제 선택을 해야 돼. 형님인지 어머님인지. 솔직히 형님 한국에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져. 어머님도 형님 한국에 있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, 이선유도 형님 곁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. 그럼 나더러 엄마 뜻 따라서 오빠한테 등을 돌리라는 거야?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. 만약에 형님이 정훈수랑 미국으로 떠난다면 어머님 더 이상 형님 미워하지 않을 거고, 이선희 문제도 깨끗이 해결돼. 나도 마음이 안 좋아. 하지만 세상엔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는 거야.